야, 그냥 부딪히자고. 스물스물 뒤로 물러서지 말고. 야, 야. 형, 물어봐. 형. 나 종국형 만났어. 절대 종국형 만나면 안 돼. 왜? 지금 종국형 내복 입고 다녀. 진짜로? 내복 입고 다니면서 만나면 다 죽인다 그랬어. 야, 지금 절대 만나면 안 돼. 거라고? 절대 만나면 안 돼. 진짜로? 진짜 뭐? 진짜 안 돼. 야, 뭐야 이거? 지금 어디서 듣고 있다 형. 아니, 내가 진짜 이거 형, 뭐야? 이 상태로 있다니까 눈밖에 안 보여. 왜 듣고 있어요? 김종국이 고객이네 도대체. 김종국이에요 형. 아, 그런 옷을 어서 구했지. 형, 그 옷 보고 기절한다니까. 어! 오늘은 마치 화가가 된 듯합니다. 아이 참. 어우, 따숩네 이게 옷이. 추울 줄 알았는데 따숩네 이게 옷이. 아, 창피해요 선생님. 아, 선생님 창피하다고.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왜 쟤는 저런 옷 입고 다니나 지금 쳐다보시는데. 아, 창피하네. 나 진짜 너무 창피해. 미치겠어 지금. 이게 치마도 짧고 이게 뭔 일이에요 지금. 정말 이러고 동대문을 와요. 아, 뭔 사람이 이런 거를. 아, 진짜. 아니, 이렇게 생각나는데 무슨 이런 신청연대 의상이. 아, 뭐 하시는 거야 이게. 사진 찍는데 2,000원씩 받고 있습니다. 이분은 누구야? 지하철을 타고 시청으로 가. 지하철 타라고요? 이러고요? 오늘 뭔가 대단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은데. 장군의 아들 스타일 같은데요? 옷을 봤을 때 사실 잘 못 보게 모자를 준 거 보니까. 오늘 제가 혹시 등교 안 되는 겁니까? 오늘 액션 좀 찍는 거예요? 그때의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자신감이고 패션이다.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. 에? 저희 PD님입니다. 들으셨죠? 박 아저씨. 박아 PD. 비켜요. 그 어머님들 얘기 시켜 들어요. 응? 이름 부르셨죠? 이게 뭐예요? 여기 제가 저 조선시대에서 와서 지하철을 처음 타봅니다. 깜짝 놀랐어요 지금. 아,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. 누군가.